여드름, 모공, 기미, 미백, 항노화, 치트키, 나야시나마이드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리뷰해달라는 요청도 꽤 많았었고 여름에 나야시나마이드 인기가 탁 치고 올라가거든요. 지금이 적기예요. 오늘 나야시나마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. 출발! 그럼 나야시나마이드가 무엇일까? B3의 일종이죠. 그 중에서 첫 번째 효과. 미백. 그렇지. 나야시나마이드, 미백. 멜라닌 색소의 이동 경로를 커트,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미백 기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두 번째, 여드름. 항염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여드름균을 억제하면서 피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. 세 번째, 장벽을 강화해줍니다. 수분 손실 때문에 건조한 피부에 장벽을 재건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. 네 번째,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막아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, 항노화에 관여하는 성분이에요. 콜라겐, 단백질을 생성을 시켜서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. 거의 신의 성분이라고 불릴 정도 아니에요? 널리 알려져 있는 성분 중에서도 임신부나 수유부에게 사용 가능할 정도로 부작용도 적으면서 다른 성분과의 배합이 좋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성분입니다. 그러면 몇 퍼센트를 써야 될까요? 식약처에서는 2%나 5%까지를 미백 기능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4%에서 5%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기미, 색소, 그리고 미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 여드름이라든지 장벽까지 개선한다는 그런 논문 결과가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고농도의 나야시나마이드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하지만 농도만큼 중요한 건 어떤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성분 배합이 좋은 것들로만 오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. 인기 있는 세 가지 제품 가장 유명템 보여드릴 거고 요즘 정말 핫한 신상들입니다. 고함량 나야시나마이드를 신상으로 어떻게 배합을 맞췄을까? 그리고 가성비템 중에 유명한 제품들 두 가지 갖고 왔어요. 일단 레전드템부터 가나요? 그럼요. 고전, 클래식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. 나야시나마이드 고농도 하면 딱 떠오르는 콜라초이스 10% 나야시나마이드 제품입니다. 예전에 은색인가? 그때부터 썼던 제품이에요. 나야시나마이드 10%가 들어가고요. 나야시나마이드랑 가장 또 시너지가 좋은 성분이 항산화 성분인데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고요. 베타글루칸, 유비키논, 우리 많이 알려지는 코엔자임 큐텐 성분이거든요. 그 성분의 배합으로 되어 있고요. 서포팅 해줄 수 있는 보습 성분이나 진정 성분이 잘 배합이 되어 있어요. 쏙 흡수가 빨리 되다 보니까 금방 싹 사라지죠. 워터드롭 형태의 물같이 산뜻하고 촉촉한 제형이에요. 이런 제형이 좋은 게요. 중간에 껴넣기 좋아요. 토너를 바르고 나서 바르시던지 수분크림이라든지 영양크림 바르기 전이라든지 다른 제품에 섞어 쓰던지 그랬을 때 이런 제형감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거든요. 10%임에도 불구하고 자극감이 적었던 제품이라서 오래 쓸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사용감이 어떠냐면 깨끗한 도화지를 만들어주는 느낌. 평평하게 요철을 잘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가 모공이 매끈해지고 희고 맑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이 친구를 쓰면서 봤거든요. 그래서 꾸준히 쓰시면 되는데 나야시나마이드 몇 주 정도 써야 효과가 날까요? 적어도 2주, 4주 정도는 쓰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2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나야시나마이드는 사실 모든 화장품에 다 들어있으니까 맨날 쓰고 있긴 하죠. 근데 1%, 2% 가지고는 전 효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한 줄 평을 하자면 나야시나마이드의 정석, 누구에게 추천해도 모두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리뷰에 다들 뭘 하시냐면 좋은 거 알겠다, 가격 비싸다, 세일할 때를 노려라. 가격이 제일 복가긴 하죠. 올영에서 가장 유명한 나야시나마이드 코사렉스 15% 제품입니다. 나야시나마이드가 15%나 들어가는 완전 고함량이고요. 보습 성분이라든지 징크 성분을 넣어요. 징크 성분이 항염에도 좋은 성분이죠. 장벽을 탄탄히 해주기도 하고요. 점도가 느껴지죠? 네, 진짜. 확실히 무게감이 좀 있어요. 많이 바르면 밀립니다. 그래서 적당한 양을 바르시는 게 좋고요. 기름지죠? 미끄덩할 것 같은데? 되게 싫어하는데? 너무 싫어하는 제형이에요. 아, 이거 무거울 것 같은데 처음엔 그랬어요. 근데 흡수도 빠른 편이고 피막 형성제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끈해지면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. 그 일부러 넣는 건가 봐요? 피막 형성을? 네. 왜요? 뭘 위해서? 나야시나마이드나 징크 성분이 들어가면 완전 끈적해지거나 나중에는 완전히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용감을 위해서 넣는 거죠. 코스알엑스의 이 제품은 액티브 성분,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성분을 담았고 보습 성분에 서포팅 성분을 넣어주는 거예요. 심플하죠? 트러블 효과가 좋다라고 정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거든요. 저는 트러블보다는 피부가 환해진 미백, 그리고 피부 결의 효과를 봤어요. 그 대신 15%의 자극감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민감한 날 있잖아요. 그런 날은 따끔따끔하면서 홍조가 막 자결감이 막 같이 일어나는데 민감성에 좀 비추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고 이 제품을 쓰고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가면 피지 분출이 덜 돼요. 그래서 피지 분출이 많은 20대, 30대들에게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극감을 제외하면 무난한 나야시나마이드다.
2초에 한 병이 판매가 된다는 베스트셀러 디 오디너리 제품입니다. 폴라초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받쳐줄 수 있는 성분, 시너지 성분이 둘 다 들어가 있고,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서포팅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습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, 정말 최소한의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정도만 딱 들어가 있다. 그럼 그게 가격이네? 맞아, 이 세 개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제일 별로겠네요. 아니요, 그건 또 아닐 수 있죠. 확실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. 나이아시나마이드 10%에다가 1%의 징크 성분이 들어갑니다. 항염 장벽 성분이죠. 엄청 끈적거릴 것 같은 느낌이죠. 나이아시나마이드 고함량에다가 징크 성분이 들어가면 제형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비벼서 바르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거품 나네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. 근데 이 위에다가 무언가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 필링제처럼 좀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아침에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, 밤에 주무시기 전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자극감이 있는 편이에요. 눈썹 정리라고 한번 발라. 아! 그래서 다른 제품에 섞어서 쓰시거나 양을 적게 적게 하면서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. 효과가 확실해요. 여드름 진정에 정말 효과가 좋고요, 피지를 정말 딱 말려줘요. 피지가 정말 많이 분출되시는 분들은 나이아시나마이드, 특히 이 제품을 쓰시면 효과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하지만 단독으로 쓰기에 아쉽고 궁합 좋은 거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제품인 거죠. 세콜지 성분의 장벽 크림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건성 피부에는 모든 기름기를 빨아먹기 때문에 비추천해드리고, 너무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비추천입니다. 하지만 여드름, 지성 피부에 효과 볼 수 있는 나이아시나마이드. 완전 핫 이슈 신상템입니다. 나이아시나마이드 고함량이 요즘에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고함량 제품으로 다른 성분 배합을 잘해서 나온 제품이 많더라고요. 그 중에 하나 피지오게 사이언스티컬즈 디멜라나이저 토닝 앰플 세럼입니다. 친구도 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이에요. 나이아시나마이드가 5% 들어가요.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 함량이 가장 적습니다. 근데 5%도 고함량이에요. 서포팅 해줄 수 있는 보습 성분 넣고요, 순수 비타민 이 들어가요. 페놀릭 애시드, 비타민 E까지 항산화 성분을 또 한 번 서포팅해줄 수 있는 플로레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갑니다. 점도가 있고요,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려요. 영양감 있는 앰플 같은 느낌?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 보습력은 있지만 끈적이지 않게 마무리. 오늘 화장하기 전에 발랐거든요. 안 밀려요. 자, 근데 비타민C랑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이 쓰면 발암물질이 나온다던데? 썰이 있잖아요.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. 완전히 고온에서 순수 비타민C랑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막 섞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니코틴산이 발암물질이라고 하거든요. 요즘 환경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고 단 이 두 가지의 자극감 때문에 같이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. 이 제품 쓰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안색이 맑아져요. 맑은 속광이 올라오면서 피부에 전구를 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효과가 더 있는 느낌이었습니다. 피지를 바짝 말리는 사용감을 보완했어요. 자극적이고 따가운 걸 보완했어요. 매일매일 쓰는 미백 앰플로 입문하기 너무 괜찮은 제품인 거예요. 민감성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정말 신상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이에요. 라로슈포제 멜라 B3 세럼입니다. 나이아시나마이드가 10%가 들어가고요. 색감 있죠? 그리고 점도도 있죠? 향도 있죠? 인위적이냐? 근데 나쁘지 않아요. 멜라실이라고 하는 작년에 피부학회에서 혁신 성분으로 라로슈포즈에서 발표를 한 성분이에요. 여기에 4세대 각질 제거 성분인 라하 성분이 들어가고요, 레티닐 팔미테이트, 레티놀의 전구체가 들어갑니다. 항산화 시너지 성분을 많이 넣었어요. 그리고 다크 스팟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들을 배합합니다.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사용감으론 제일 좋은 제품이었거든요. 오, 너무 좋다! 봤더니 디메치콘이나 실리콘유가 들어가요. 역시 이게 외국 화장품이라 그래요. 한국 거에서는 안 넣겠지. 그것도 적당량을 넣으면 괜찮은 성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끈적임은 안 남으면서 어쩜 이렇게 실키하게 촥 감길까?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에요. 어머, 내 피부 실크잖아. 다음날 와서 세수를 하는데 때가 화장을 하는데 막 때가 막 어떡하지. 디 오디너리의 때는 필링젤 같은 때라면 이 친구를 때처럼 느낌이라 마무리감이 좀 아쉬웠던 제품이었어요. 근데 효과 부분에서는 변색이라든지 다크 스팟에 좀 연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. 가성비 라인 존입니다.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코스트 바하 나이아시나마이드 10% 제품입니다. 가격이 30ml에 13,800원이니까 가성비가 참 좋죠. 디 오디너리가 60ml에 12,600원이니까 부족네? 투명하고 맑은 느낌인데 알로에 베라 입즙이 가장 먼저 들어가거든요. 점액이 있어요. 그래서 아무리 흡수를 시키려고 해도 흡수가 잘 안 돼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흡수력이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끈적거리는 제형이었어요. 진짜 끈적거린다.
징크 성분이 1%가 들어가서 디오디놀이랑 비슷한 성분 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대신 어떤 식물 추출물들이 들어가서 좀 진정 성분을 많이 넣었어요. 이 제품보다는 자극감이 적은 편이라서 자극감 덜한 거를 찾으실 때는 대체템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아마존 후기에서는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환해지기 때문에 나 이거 재구매할 거다 이런 사용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저는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건 느끼는데 자주 못 쓰게 되니까 효과를 못 봤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단독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제품이랑 섞어서 쓰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뭐지? 더싼 디오디놀이가 있는데? 미국에는 우리나라 제품처럼 좋은 게 많이 없잖아요. 쉴드가 불가하네. 가성비 존이라서 가성비가 엄청 좋으면 계속 쓸 텐데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 보여드릴게요. 더마팩토리 나야신 트라넥삼산 13% 세럼인데 나야신아마이드가 10% 들어가고 트라넥삼산이 3%가 들어가서 13% 세럼이 됐습니다. 색깔이 좀 있죠? 이런 느낌. 트라넥삼산이 미백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하는 걸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기전이거든요. 나야신아마이드랑 같이 썼을 때 궁합이 좋고 트라넥삼산이랑 궁합이 좋은 글루타치온 성분 들어가고요. 비타민C 유도체도 1% 들어갑니다. 처음에는 사용감이 끈적거리고 무거울 것 같았는데 흡수도 이 정도면 잘 되는 편이었고 매끄럽게 딱 마무리가 되는 게 괜찮았던 제품이었어요. 자극도도 낮은 편이었어요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펌프 한 번 정도면 밀리지 않았는데 한 개 이상을 하니까 좀 밀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야신아마이드가 그만큼 사용감을 맞추기가 참 힘든 성분이라는 거죠. 잡티나 주근깨에 효과 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제품보다는 가성비 존을 찾으실 때 이 제품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사용감이 엄청나게 세련되진 않았어요. 투박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이기 때문에 좀 고함량을 쓰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된다 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폴라초이스 나야신아마이드의 정석입니다. 코스알엑스 자극감은 있지만 무난템이에요. 디오디너리 제형은 아쉽지만 효과는 여드름에 확실합니다. 피지오겔 고함량 중에서는 가장 적은 함량이지만 데일리로 쓰기에 딱 좋은 나야신아마이드. 라로시포제 다크스팟 관리에는 좋지만 때처럼 밀릴 수 있음. 코스트바 끈적이는 사용감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긴 힘들지만 저자극이에요. 더마팩토리 트라넥삼산까지 3% 들어가 있어서 미백에 시너지 될 수 있는 가성비 제품입니다. 최강자 뽑아볼까요? 3등? 3등 디오디놀 하겠습니다. 효과가 확실했고 다소 사용감은 부족했으나 성분을 최소한으로 넣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랑 섞어서 쓰기에도 괜찮습니다. 아무래도 이 제품을 뽑고 싶네요. 피조결 제품 잘 만드네요. 나야신아마이드 고함량 중에서는 가장 낮은 5%지만 입문템으로 괜찮고 성분 배합이 좋기 때문에 단독으로 써도 되고 어디에 섞어 쓰기에도 괜찮고 잘 만든 웰메이드 제품이네요. 그리고 1등 어쩔 수 없는데요. 제형이 너무 좋아요. 산뜻하고 촉촉하고 워터리해서 어디다 써도 되고 여기 끼워넣어도 되고 저기 끼워넣어도 되고 정말 성격 좋은 친구 같은 느낌이고 나야신아마이드의 기대하는 효과를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요. 옥상을 오늘 가려냈다. 가려냈다? 그럼 됐다? 나야신아마이드 제품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써본 사용감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때 걸 하셨나요? 진짜 사용감은 소사에게.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주세요. 여러분 안녕.